예, 강원도 인제군의 한 지역 축제에 인근 군 부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장병들에게 어우동 혹은 내시 이런 분장을 하고 행사에 임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제군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간부 A씨는 어제 SNS 군 제보 채널에 제보를 통해서 다음 달 열리는 마의태자 문화재와 관련한 대민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인제군이 부대에 50명의 군 장병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요청한 업무는 크게 보면 안전관리, 주변 정렬, 그리고 움직이는 포토존이라고 합니다. 이 중 이 포토존의 경우는요. 왕과 중전 복장부터 시작해서 내시나 여우동 차림을 하고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는 일인데요. A씨는 안전관리나 교통통제 등은 이해할 수 있지만 포토존 행사가 과연 국민을 위한 대민 지원인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군인이 무슨 동네 노비인가, 진짜 지원 같은 대민 지원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인제군 측은 군부대와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요청한 일이었다며 프로그램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